요즘 뭐 영끌 비트족 해갖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금리가 오르고 뭐이 사람들이 걱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타결이 됐는데 9천 얼마더라? 300 얼마로 타결됐나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9,800원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5% 정도 인상이 된것 같은데 그리고 또 125조에 뭐2030 34세까지의 어떤 비탱감을 해준다. 그렇고 뭐 여기서도 또 2030이 불만이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비탄감 또는 영끌족들 다시 이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부터 시작을 해보죠. 영끌 비트는 사회가 그쪽으로 모은 것이니까 국가가 안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125조 플러스 알파,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 1인당 250만 원이에요. 전체 우리 5천만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0만 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예산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이 이제 그걸로 그 시작이다. 그걸로 이제 좀그 부실 채권들, 은행에 떠안은 부실 채권들, 다른 말로 하면 좀 이제 갚기 힘든 악성 채권들 치면. 이제 금융 취약계층의 악성 채무를 정리해주겠다. 이제 이런 발언이잖아요. 이것이 갖는 좀 제가 의심스러운 점들, 나중에 뭐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나 재정 전문가들이 좀더 이제 진단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갖는 의심들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일단 그런 정책 방향이랄까요? 철학의 문제점, 철학의 좀 잔인성. 이거보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하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 이라고 싶은 그렇죠.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많다. 최저임금 차등제. 그죠?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어요. 근데 느닷없이, 빚내서 코인에 투기했다가, 코인 투기했다가 이제 손해본 사람들. 또 빚내서 아파트 샀다가 영끌족. 금리는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질 조짐이 보여서 이제 그 손해를 볼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노동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거액을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신용도도 없고 그렇게 빌려주지도 않죠. 담보물도 없고 신용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영끌을 하고 싶어도 영끌을 할 수가 없고 비투를 하고 싶어도 비투를 할 수가 없는 투자할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으니까요, 일단. 노동하는 사람들. 그렇군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국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진짜 사람들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되나, 돈이. 최저임금은 깍자고 그래요. 지금도 뭐 최저임금 받으면서 어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알바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코인을 사고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샀겠어요. 도와줘야 될 방향은 그거거든요. 국가가 안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진짜 그쪽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최저임금 겨우 받으면서 일하는 젊은이들. 최저임금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보다 더 국가가 보조해주겠다. 차라리 일했으면 그렇죠. 사람답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영끌을 해서 아파트 샀다 그래서 뭐 보면은 자기 돈 얼마에다가 부모 돈 얼마에다가 얼마 또 이렇게 담보 대출 받아서 모아가지고 기본 단위가 몇 억에서 몇십억이에요. 최하 5억 막 4억. 그렇게 해서 손해본 사람들을 왜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투기인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래서 사람들 이익 보면 그걸 국가가 환수하나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익 보면 지나가갖고 손해 보면 국가가 대주고. 이건 이명박 시대에 우리 사회의 하나의 불문율처럼 돼버렸던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공화의 철학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준다든가. 자영업자도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그 코로나 시국에 손실을 본 자영업자나 뭐 이제 이 채무 전체를 국가 채무를 좀 조정하겠다. 125조. 쉽게 말한 사람당 250만 원씩 뜯어서 몇 사람한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125만 명이면 1억씩이에요. 125만 명한테 1억씩 줄수 있는 돈이라고요. 250만 명한테 5천만 원씩 줄수 있는 돈이에요. 1인당 250만 원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왜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은 외면을 하고 투기하는 사람들만 끌어안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진짜 그게 맞네요. 그죠? 이게 이 정부의 철학인 거죠.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그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노동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투기할 정도의 자산 또는 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심각하네요. 늘 그래왔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철학은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가 낙수 효과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기업. 부자가 잘 살아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다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거 좀 노골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 예. 부잣집 잔치상론이에요. 그렇죠. 부잣집 잔치상을 푸짐하게 차려주면 그렇죠. 먹고 남기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아래 것들한테도 찬 밥은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반찬 몇 개랑. 예. 지금 우리가 중세 사회에 살아요? 귀족제 사회에 사냐고요. 예. 그죠? 부잣집에 상 잔뜩 차려놓고 네. 아래 것들 그냥 뭐 먹다 남은 밥, 예. 먹다 남은 국. 누가 씹고 남은 뼈다귀나 집어삼키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세상을 나눠서 봐야 되냐고. 근데 그렇게 봐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발언 또는 이제 생각이야말로 네. 가장 노골적인 신분제적 철학이에요. 그러네요. 노동 천시, 투기 중시, 투기를 권장하고 노동을 천시하는 그런 철학이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투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그런 건지. 부인이 주식 투자를 좀 잘해요. 투기꾼들과의 네트워크가 예. 끈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최저임금 많은 사람 도와주고 투기한 사람들 좀 벌받게 놔두자.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에요?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예.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또 하는 게 투기니까 예. 손실 그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잖아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은행 빚을 빌릴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에게나 부모에게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은행이 바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노동자들은 은행 근처도 못 가요. 카드 안 빌려줘요. 최저임금 많은 사람 누가 빌려줘. 띄어라는 것도 기준에 안 되고요. 그렇죠. 정규직도 안 되고. 네, 소득 증명이라든가 이거 다 해봤자 안 나온단 안 말이에요. 네. 자산평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들 은행 채무를 많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 지금 대우 조선해양. 공권력 투입한다고 저러고 앉아있습니다. 네. 하청 노동자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필수 물자들을 생산하고 필수 네. 서비스 재화들의 유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너무 많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예, 예. 왜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투기한 사람들의 그 투기 자금을 지원해 주냔 말이에요. 그것도 욕망의 그 산물이거든요. 투기는. 그렇죠. 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투기를 했는데. 그것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자기에 대한 약속하고 하는 거예요. 말이 투기지 코인은 어떤 면 도박성이 더 강한 겁니다. 제가. 뭘 하든 간에 하여튼 이익을 봤다고 해서 이준석 씨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도 코인 투자라고 했으니까 코인 투자해서 선거 비용 다 벌었다. 선거 뛸 돈 마련했다. 선거 할 돈 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꽤 많이 벌었나 보죠. 네. 그거 한 푼이나 국가가 환수했어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한테 세금 매긴 적 있어요? 없죠. 네. 근데 왜 코인으로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이 1인당 250만 원씩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심각한 거네. 그렇죠. 네. 철학의 문제네요. 기본적인 방향이 그래요. 그럼 누구를 도와야 될지 조차도 네. 모르는 거고.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공화라고 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공화. 내가 이익 본 건 다 내 거고 내가 손해 보면 나라에서 물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네. 양심 없는 사람들. 그게 모로레저드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사회 철학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그렇게 살.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예. 부동산이 오르면 전부 자기가 투자 잘해서 본 거야. 그렇죠. 떨어지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그래. 그렇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런 비양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공공연히 긍정하고 승인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한 셈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네. 또 그거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더 큰 문제는 또 더 의심스러운 문제는 네네. 이제 금융위원장이 125조 원이라고 하는 수치를 찍었어요. 네. 그보다 더 많을 거다. 자, 이 125조 원이라고 하는 이제 액수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한테 125조 아직은 우리가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예. 코로나 지원금처럼 뭐 이제 상위 몇 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 그렇죠. 또는 전 국민 얼마씩 지원한다면 이건 깔끔해요. 네. 근데 저번에 좀 얼추 보니까 뭐 만 34세? 그러니까 통계가 나온단 말이야. 이 지원 액수는 네. 코로나 국민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몇 명한테 얼마씩 줬다는 게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니까요, 자기는. 1인당 아니, 신청 안 해도 이건 다 알아서 나오더라고. 신청하는 것도 있고. 뭐 자영업자들 숫자 나와서 나오고 해갖고 그냥 하니까.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야바위가 개입할 여지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아, 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이 코로나 손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세청 데이터를 보던가 예. 이렇게 하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죠. 나올 수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거는 아니면 은행 부채 탕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자료가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벌었다가 잃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뭐 악성 채무 못 가면 은행 빚이 1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 그걸 뭐 일괄해서 똑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는 빚이 있는 사람한테 1억을 주면 오히려 5천만 원을 버는 거고. 그렇죠. 10억 있는 그러니까 뭐 증명서 제출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아 그러네. 그렇죠. 기준을 잡기도 애매모호하네요 이건. 야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각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제2금융권이나 은행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그렇죠. 규모 파악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그 탕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은행에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빚진 사람들이 탕감 받는 거잖아. 그럼 탕감 받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그게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는 자신감이 없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네. 그 125조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나눠줄 것이냐. 그렇죠. 기준도 뭐 34세 이하니 뭐니 무슨 영세 자영업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건 첫째 기준도 불분명할 것이고 사람마다 액수도 달라요. 그러니까요. 장부상으로 처리가 된다면 대개 보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125조 원이 뿌려지면 그 중에 10% 정도는 셀 가능성이 커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적게 잡아도. 어쩌면 20%가 셀 수도 있어요. 12.5조 또는 25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셀지도 모르고, 이게 제대로 네. 지원이 될지,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도는 뭔지, 네.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됐는지, 어떤 사람은 뭐 빚이 1억인데 그 중에 2천만 원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빚이 10억인데 그 중에 8억 원 탕감해주면 이게 공정한 건지, 예, 예. 그거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그냥 가서 하면은 이거 탕감 적게 받는다. 탕감 많이 받으려면은 변호사 써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법률 시장 엄청 커지겠죠. 125조 원 탕감 받는데 뭐 그중에 워낙 변호사비들이 세니까 탕감 받는 액수의 반씩 또는 3분의 1씩만 갖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법률 시장 생기겠는데 그건 별건이고요. 예. 하여튼 적지 않은 무리 또는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예, 예. 뭐 대상자 선정 또는 이제 액수 결정 또 이제 지원 방법 최고 금액도 최저 금액 지원 방법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겠죠. 네. 그럼 결국은 왜 누구는 얼마씩 얼마 탕감해주고 왜 나는 이거밖에 탕감 안 해줬냐 왜 쟤는 부자인데 그렇죠. 저렇게 많이 탕감해주고 나는 정말 소득이나 뭐나 형편없는데 이거밖에 탕감 안 해줬냐 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많이 투자했다는 사람들은 진짜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더 많은 돈이 가고 없는 살림에 진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 금융기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비리가 발생하거나 부정 지출이 이루어지거나 뭐 횡령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뭐가 이제 개입해야 돼요? 금융감독원이 네. 1차로 개입해야 되죠. 근데 금감원장이 검사를 임명을 검사를 임명했어요. 네.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확 들어버린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을 검사를 임명해놓고 금융위원회는 125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국가 채무 조정에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상하게 쓰여도 금감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설사 금감원이 뭘 어떤 걸 발견을 해서 고발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또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경제범죄에 속하니까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감원장이 윤석열 라인의 흰복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함부로 뒤질 수는 없죠. 알 수가 없죠. 저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갈지. 125조 원이에요. 10%만 그 중에서 뭐가 이렇게 좀 12.5조가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12.5조가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어떻게 될지를. 저쪽 전문가예요. 그런 거 슈킹하는 거. 이 글쎄요. 뭐 슈킹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옛날부터 사과 박스 차떼기부터 해갖고 저희가 저쪽은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도 철학이지만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다가는 이제 눈뜬 채로 코베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내 주머니 250만 원인데 어디서 어딘가 이상한 데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4인 가족 1000만 원인데 네. 참 내 돈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참 예의주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예의주시 정도가 아니라 이것 좀 철저하게 이걸 좀 감시 체제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국회에서든 그렇죠. 아니면 이건 굉장히 좀 두고두고 당장에 이제 그 의혹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정권 차원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부담이 될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재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코로나 지원 때문에 175조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코로나 지원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네. 보나마나 코로나 지원 때도 많이 썼으니까 이거 금융 지원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양상이 다른 거예요. 네. 양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한번 좀 재정금융 쪽에서 한번 좀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의심을 안 품기가 어려운 오히려 이제 그런 좀 맥락. 그러니까 금감원장을 검사를 임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금융위원장이 느닷없이 국가 채무 조정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영끌비 수족을 국가가 안아야 된다고 얘기한 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도대체 왜 저기서 어떤 합리성이 있고 어떤 인도주의가 있고 어떤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사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이걸 잘 안 가려요. 그렇죠. 최저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라면 네네. 최저임금도 올리고 영끌비 수족도 좀 도와주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갔을 건데 그렇죠. 노동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은행빚도 안 진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기는 그냥 더 괴롭힐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보다 훨씬 사정이 난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을 좀 정말 그로테스크한 상황이에요. 정말 괴이하죠. 이 괴이한 상황을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넘겨서는 또 심드렁하게 심상하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 며칠이었습니다.